빡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옛날에 오락실 많이 다녔어요? 저는 오락실 세대는 아니고 파워캐 메이플 피파하던 PC방 세대 97년생이라 오락실은 약간 얼추 걸쳐있어서 오락실 오락기는 익숙한 편이거든요. 헌데 97년생에게 오락기 핫플레이스는 문방구하고 감자탕집 놀이방이잖아요. 막 이제 반찬 나왔는데 우와 저 오락기에는 무슨 게임들이 있을까 하는 느낌으로 이게 밥을 입으로 먹는 건지 눈으로 먹는 건지 했던 느낌. 그리고 그런 오락기 없으면 안 되는 레전드 게임이 있죠. 그건 메탈 슬러그. 그러니 오늘은 예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게임인 메탈 슬러그 택틱스가 데모 정도로 나온 기념으로 메탈 슬러그의 역사에 대해 씨입을 해보겠습니다. 경고, 정신없는 소리 개소리 포함된 영상이니 시청에 주의하세요. 메탈 슬러그,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도트로 유명한 게임사 SNK에서 만든 게임 시리즈지만 첫 작품인 메탈 슬러그 1편은 SNK가 아닌 나즈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나즈카라는 회사는 한국에서는 그 바나나킥 날먹으로 유명한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라는 아케이드 게임을 만든 아이렘이라는 회사에서 독립한 9명의 개발자가 설립한 회사로, 이 아이렘이라는 회사의 모회사인 에이조라는 회사가 모든 사업장을 갑작스럽게 이시카와현으로 옮기면서 그때 개발부서에서 퇴사했던 인물들이 뭉쳐 만든 게 나즈카입니다. 어쨌든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만 봐도 이 회사는 도트 쪽으로는 알아주는 회사여서 그런지 그 회사에서 독립했던 나즈카의 포태는 굉장했고 그렇게 메탈 슬러그가 탄생합니다. 메탈 슬러그, 직역하면 강철 달팽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스테이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탱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목에 이 탱크의 이름이 붙었던 이유는 당시 메탈 슬러그의 첫 개발 컨셉은 이 메탈 슬러그를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정해서인데요. 즉 현재처럼 마르코 타마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서 등장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탱크를 움직이면서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개발되려고 해서 대부분 보스들이 커다란 전투병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기계 vs 기계 플러스 모뎅군 컨셉이라 알레노닐 스테이지가 초기 단계에서는 계획이 더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메탈 슬러그 전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럴만한 게 탱크로 이 민머리 아저씨 잡는 건 어두운 밤에 에메랄드 똥파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라 어렸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점점 개발을 하면서 탱크가 주인공인 게임에서 현재 플레이어블 캐릭터 마르코와 타마를 만들고 메탈 슬러그 1편은 1996년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메탈 슬러그 1편은 데빌 리버스, 본명 도널드 모덴이라는 남자가 이끄는 모덴군과 혈혈 단신으로 싸우는 정규군 소속 마르코와 타마가 무쌍 수준의 전투를 치르며 모덴군을 박살내는 느낌의 게임이지만 설정이나 게임 스토리를 보면 도널드 모덴은 알고 보면 과거 정규군 소속이었고 단순 소속의 군인이 아닌 정보국 전술사령관과 극동수비대 사령관을 역임하며 원수자리까지 오른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허나 가족들이 센트럴 백화점 폭탄 테러에 휘말려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 여파로 점점 정신적으로 망가져가는데 이 폭탄 테러에는 정규군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다고 판단한 모덴은 그대로 모덴군을 창설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 앞서 말했듯 인재 중의 인재 모덴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모덴군을 이끌며 정규군을 위협했고 설상가상 정규군이 개발 중이던 메탈 슬러그도 알아차리며 공장 파괴,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들은 세계 각지에 숨겨놓는 등 악행을 벌이지만 이런 상황 정규군은 소수의 병력을 투입해 인질 구출과 메탈 슬러그 탈취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정규군 엘리트 요원인 마르코와 타마가 투입되며 진짜 무쌍을 하며 여러 거대 살인병기부터 모덴의 최고 전투력 알레노닐 그리고 결국에는 모덴까지 잡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관련 스토리다 보니까 1편의 분위기나 연출 등은 시리즈 중 많이 무거운 편에 속하고 원래 5000점 주는 인형도 모덴군이 폭탄을 숨겨놓는 비밀병기였던 설정에 1편 엔딩을 보면 전쟁의 참사를 그대로 보여주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생 회사지만 이직 전 회사의 짬바가 그대로 담겨있어서 그런지 첫 시리즈부터 성공한 메탈 슬러그지만 지금이랑 비교하면 1편은 기술적인 한계를 많이 마주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오락실 게임 특유의 버벅임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제일 달랐던 건 효과음 말투. 지금은 치크 소리 나며 에너미 치슬 아머 퓨스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1편부터 2편까지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말투가 다른 모습도 보여주며 플레임샷의 메커니즘도 지금과는 다른 파이어볼 발사대 같은 느낌을 주고 그 특유의 쌈마이한 캐릭터 선택 화면도 없이 1P는 마르코, 2P는 타마 고정인 모습으로 플레이하게 되죠. 허나 은근 버벅이는 문제점도 있지만 90년대 런앤건 특유의 치밀하게 짜여진 적과 인질의 배치 아이템 분배가 진짜 기막힌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첫 게임부터 성공을 하고 나즈카는 메탈 슬러그 출시 직전 SNK에 흡수되면서 메탈2부터는 SNK의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됩니다.
허나 SNK도 킹오파 같은 고퀄리티 도트로 유명한 회사라 그 시너지는 대단했고 전편보다 뛰어난 평가를 듣는 메탈2는 출시됩니다. 여기서는 점프로 캔슬하면서 총을 아니 전편의 전쟁 같은 어두운 요소와 달리 2편은 외계인의 레이저 같은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전편보다는 가벼운 느낌을 주죠. 아니 캐릭터 선택창부터 쌈마이 그 자체잖아요. 허나 늘어난 무기, 더 퀄리티 높아진 도트에 우주인 등장으로 한층 더 스케일이 커지면서 전작의 탈컷이 탱크만 존재했던 것에 반해 그 하는 부금이 들려오는 1스테이지 사막로에서 낙타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층 발전한 모습과 함께 미라와 오우 빅 하는 펫플레이어 같은 상태 변화로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계인의 배신과 협공하는 모뎅군과 정규군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를 패러디한 마지막 명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전편보다 성공한 후속작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제작진들은 뭐가 아쉬웠는지 1년 뒤에 버그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스 아이템 배치를 다르게 하는 확장판 느낌의 X까지 나옵니다. 이런 제작사들부터 자기 게임에 애정이 있는 게 느껴지는 시리즈가 이어지며 X의 1년 뒤인 2000년에 메탈 슬러그 역사의 전성기를 이끈 작품이 탄생합니다. 그건 메탈 슬러그 3. 이 게임은 전작의 장점을 전부 그대로 수용하며 더 발전한 볼륨과 탈것을 보여주면서 외계인과의 전투였던 2편에서 더 발전한 직접 동료를 구하기 위해 우주까지 가는 모뎅군과 정규군을 보여주는 연출은 지금 봐도 이게 도트 시절 나온 게임이 맞나 싶을 만큼 레전드였죠. 이런 식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서 이만한 게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태산갔던 메탈 슬러그지만 3 이후부터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일단 2000년대쯤은 PC 보급이 슬슬 시작할 때라 오락실의 새태기는 당연한 시절이었고 가뜩이나 컴퓨터도 신기한데 그 시절 아저씨들 국룰로 재즈잭 래빗의 스타 같은 거 깔아주면서 PC방 가면 형들이나 아저씨들 컴에서는 대부분 같은 거 들리던 시절이었고 그 유명한 디아블로2가 나온 게 2000년입니다. 그런 상황 게임판도 아케이드 시장에서 PC게임이나 콘솔로 넘어가고 파친코 기계회사 아이렘과의 사건사고로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던 SNK는 2001년에 도산하게 되는데요. 허나 2001년 남은 개발진마저도 잃을 수는 없으니 플레이모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메탈슬러그의 상표권을 가진 채 2002년 메탈슬러그4가 출시됩니다. 이 시리즈는 전작이 메탈슬러그의 역사를 바꿀 만한 작품이었던 것에 반해 메탈슬러그 출연 빈도를 줄이면서 모뎅군에게 탈취한 컨셉 같은 새로운 슬러그들로 채워넣었지만 얘들은 한 대 맞으면 무적 시간이 없어서 잘못하면 한 번에 나가리 되는 최악의 슬러그입니다. 거기에 이 게임은 메가엔터프라이즈라는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된 게임이라 새로운 캐릭터 중 한국 캐릭터도 있는데 이름이 트레버 스페이시 실례지만 어디에터십니까? 나올 것 같은 한국인 같지 않은 한국인 캐릭터에 태권도 설정 넣는다고 근접 공격을 후딜 있는 발차기로 넣어서 성능적으로 하자이고 다른 신캐는 설정이 살이 안 찌니 군입대했다는 미용 목적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설정을 집어넣었죠. 아무튼 신캐라고 해도 성능이 하자있거나 설정이 하자있어서 원년 캐릭터 위주로 쓰고 제일 문제로 거론되는 게 도트 재사용이죠. 이미 SNK 도산 당시 많은 인력들이 퇴사를 하면서 사실상 4는 다 끝난 시리즈 살려보겠다고 재세동기로 가슴팍 갈긴 느낌의 시리즈였어요. 왜냐하면 3의 엔딩이 전투가 다 끝나고 바다에 총을 버리는 진짜 끝이라는 느낌에 이미 외계인을 개박살내며 더 할 것도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상황 인력도 줄태사했고 남은 인력으로 만들면서 잠옵 색깔 노리는 기본에 보스들 도트도 짜집기 하면서 3랑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로 아케이드 시장은 점점 입지가 좁혀가면서 메탈 슬러그는 몰라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메탈 슬러그5. 이번에는 메가엔터와 협력 없이 플레이모어 단독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시리즈와는 다르게 1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작처럼 도트 재사용도 있었죠. 그러나 새로운 기체인 슬러그 건우와 슬라이딩 액션, 원주민과 사이비 종교스러운 새로운 적 후톨레 마이오스군 같은 특색 있는 적들을 추가하며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았지만 그 흥미로운 소재의 떡밥이나 여러 요소를 보여주려고 했던 키포인트들이 더미데이터입니다. 즉 미완성 게임을 서둘러 출시한 거죠. 그래서 5의 파이널 미션은 3나 2 때처럼 대서사시로 보스가 3개나 있던 엄청난 볼륨이었지만 결국 마왕 같은 데몬만 남고 그렇게 4와 함께 메탈 슬러그 암흑기를 장식하는 느낌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케이드 시장의 새태기를 맞으며 함께 하락세를 겪었던 메탈 슬러그는 2006년 10주년 기념으로 작품을 내놓는데요. 그건 메탈 슬러그 6. 이 작품은 5에서 슬라이딩 모션을 추가한 것에 더해 이전 시리즈랑은 많은 차이점을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일단 전작 모션 무기는 대부분 나오고 잔제츠 소드라는 최초의 근접 특수 무기가 생기며 캐릭터들도 킹오파 이카리 팀으로 유명한 클락과 랄프가 용병이라는 컨셉을 살려서 메탈에 참전하고 각각 캐릭터마다 탐하는 슬러그 체력 2배 같은 슬러그 특화,
에릭는 폭탄 보급 2배라는 폭탄 특화처럼 각자 캐릭터마다 능력치 같은 고유 패시브가 생기고 무기 박스를 먹으면 저장되면서 최대 두 종류를 번갈아 사용하게 하는 등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설정상 스토리가 3 바로 다음이라 그런지 마즈피플의 재등장과 전작의 오마주적인 요소들도 많으면서 3보다는 떨어질지 몰라도 4나 5보다는 확실히 잘 만들었는데 갑자기 효과음 담당 성우를 교체를 합니다. 파이어밤 샷건 그 슈퍼 그레네이드 아이언 리즈 하던 찰진 아저씨는 어디가고 힘 빠지는 목소리에 총기 사운드도 갑자기 바뀌면서 진짜 진짜 아케이드 최후의 최후쯤에 출시한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허나 6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했던 다른 10주년 기념 작품과 비교하면 아무리 까이고 까여도 선녀인데요. 그건 메탈 슬러그 3D. 이 게임은 아케이드 기반이 아닌 온리 플레이스테이션 2 기반으로 나온 콘솔 게임으로 말 그대로 3D 기반으로 8방향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들로 적들을 선멸하는 컨셉인데 첫 3D라 그런지 조작감이 말 그대로 개구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는 좋지는 않지만 아무리 안 좋아도 도트가 근본이지만 시대에 맞게 3D로 출품한 게임 중 밑바닥에 들러붙은 놈은 이놈이라 뭔 짓을 해도 최악은 아니지만 문제는 화제성도 옛날만큼 있지는 않아서 아마 6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 뒤에 닌텐도 DS를 기반으로 시리즈 7편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 XX가 나왔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콘솔은 플스 3와 닌텐도 Wii가 나오면서 고퀄리티 게임들이 쏟아졌던 시절이라 결국 메탈 시리즈의 부흥으로는 이끌지 못했죠. 그리고 2010년 메탈 슬러그 핵심 개발진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퇴직하면서 사실상 정식 시리즈는 후속작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허나 메탈 슬러그라는 IP를 포기할 리가 없죠. SNK 플레이모어는 2014년 메탈 슬러그 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어느정도 IP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눈도장을 찍었고 그 때문인지 2년 뒤 메탈 슬러그 어택이라는 후속작이 나오지만 그 어택에서 갑자기 메탈 슬러그 시절 유닛이 아닌 어느 순간부터 역캐를 섞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역캐만 90%를 넘게 추가하면서 도트는 분명 잘 찍었지만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씨떡 향기가 가득한 모습이라 이게 메탈 슬러그인지 소녀전선인지 헷갈리는 경지까지 갔었죠. 어쨌든 서비스를 이어가다 둘 다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했고 간간이 모바일 게임들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건 중국에서 IP를 받고 만든 메탈 슬러그 어웨이크닝.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각성이라는 이름으로 런칭해서 해봤는데 이 게임은 도트 그래픽에서 벗어난 완전한 3D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런앤건 방식 게임에 원년 캐릭터부터 4에 나왔던 추가 캐릭터에 이쁘장한 오리지널 추가 캐릭터들까지 대거 추가되면서 흔한 모바일 게임식 과금 요소에 무기의 등급부터 종류가 다르고 각각 다른 무기를 원하는 캐릭터에 끼워서 사용하고 그 캐릭터도 등급부터 갖고 있는 고유 스킬이 전부 다른 RPG 같은 성장 요소를 추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게임 방식은 런앤건 요소로 어느 정도는 원작의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너한방 나한방이 아니라 HP가 있고 장비를 갈아 끼우는 플레이 방식이 메탈 슬러그라기보다는 그 옛날 게임 중에 넥슨에서 서비스를 했던 빅샷 하는 기분이었네요. 아무튼 모바일은 각성이 현재 진행형으로 출시를 했고 디펜스류도 디펜스와 어택의 후속작 느낌으로 어택 리로디드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며 다시 한번 완전하게 새로운 플레이 방식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리즈도 나오는데요. 그건 메탈 슬러그 택틱스. 이 게임은 런앤건도 디펜스도 아닌 턴제전술 RPG로 대충 랑그리사, 엑스컴, 마리오 플러스 레비드 같은 느낌의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각성은 솔직히 중국에서 만든 IP만 빌려온 게임에 도트도 아니라 뭔가 깊게 빠지면 재미없고 가볍게 즐기면 재밌는 딱 모바일 게임 정도였고 디펜스드는 미소녀 파리를 하고 있는 와중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려는 도트에 컷오브 시점의 전략적인 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컨셉아트로만 볼 수 있었던 애쉬네로의 전신 등 전작의 보스들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데모 플레이 기준 폭탄이 터지면 그 지형에 화약이 묻거나 하는 디테일. 메탈 슬러그는 당연히 등장하는 올드 팬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디테일하고 순차적인 레벨 디자인만 잘해놓으면 분명 할 사람들은 재밌게 즐길 것 같아서 저도 이 게임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메탈 슬러그의 흥행과 몰락을 담은 역사에 대해 씨부려 봤는데요. 이게 진짜 딥하게 들어가면 SNK 도산에 파친코 회사와의 소송까지 할 얘기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라 그냥 게임 얘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메탈 슬러그라는 게임 지금도 감자탕집 오락기에 있으면 요즘 애들도 킬링타임용으로 재밌게 할 만큼 아직도 재밌는 게임 속에 제일 중요한 이 도트 감성을 채워줄 다른 게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현대에 도트 게임이 나와도 도트하면 메탈 슬러그가 생각나는 느낌이라 그런지 이번 택틱스 잘 나왔으면 하네요. 끝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시리즈가 가장 재밌었나요? 저는 3가 확실히 넘사라고 생각하지만 6도 은근 재밌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